낸이 좋다.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만 맞지. 윤지한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걔 알면 또 난리 난다. 간단한 수술인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래도 보호자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장 용종이라고 해도 입원해서 뗄 정도면 꽤 큰 건데.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오빠 얘네 왔다. 왔네, 내 보호자. 야, 근데 1인 병실이면은 꽤나 비쌀 텐데. 오빠는 아직도 돈이 많은가 보다. 야, 이번은 네가 해야 되겠는데? 감기 걸렸어? 한겨울에도 안 걸리는 거를. 다 에어컨 때문이지. 아, 해봐. 야, 좀 다물어. 편도도 내려왔네. 감기야 너. 약은? 먹었는데도 똑같다. 어떡해요? 오빠한테 감기 온 게 뭐 짜지? 이번에 감기 제대로 걸렸는데. 어떡하긴. 네가 오빠 평생 책임져야지. 야, 얼른 나가자. 저 오빠한테 감기 옮기면 내 인생 끝이다. 괜히 엮이기 전에 얼른 나가가지고 밥이나 먹고 가자. 너 여기서 뭐해? 너 오늘 ER 담당 아니야? 네,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요. 지금 갈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따 밤에 또 놀러 올게요. 배고프셔도 5일만 참으세요. 야, 너 근데 너 언제 들어올 거야? 나 방 벌써 빼놨는데? 야, 이게 의자가? 응, 우리 병원 명물 진실의 의자. 네. 뭔지 알 것 같다, 이 의자가 뭔지. 진짜? 뭘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수술할 때 우리 엄마도 계단에서 많이 울었거든. 오, 성시원. 똘똘한데? 야, 근데 이건 뭔데? 먼저 와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면 위로 후다닥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 여기 앉아서 울기 전에 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라고. 오, 아이디어 좋은데. 하기사, 병원에 갈 데가 어딨겠노? 생각보다 이런 데가 더 편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이상하게 거기만 앉으면 감정이 충실해지거든. 그래? 그럼 뭐 애도 지금부터 감정에 한번 충실해볼까? 준이야. 알아. 응? 너도 윤재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너보다 내가 먼저 알았을걸? 윤재도 너 아직 많이 좋아해. 니는 니도 윤재 좋아하잖아. 나도 이제 첫사랑에서 좀 벗어나야지. 같이 살다 보니까 환상도 많이 깨졌고. 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데. 그래도 윤재가 많이 섭섭해할 낀데. 니 나간다 가면 니 윤재한테 뭐라 할지 생각해봤나? 뭐 없냐? 나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아직 이러고 있다. 내도 내가 니한테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준이야, 미안하다. 네가 왜 미안해? 나는 너도 그렇고 윤재도 그렇고 지금처럼 그냥 친구로도 충분해. 가야겠다. 너 1층에 잠깐만 있어. 내가 불법으로 독하고 안 졸리는 약 줄 테니까. 1층에 잠깐만 기다려. 아니다, 같이 가자. 내도 나온 김에 윤재한테 커피나 한잔 하자 해야겠다.
따라 수술 얼마나 걸리는데? 선생님은 크기가 작아서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병원 차기 센터장이세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이 진짜 VVIP 맞으시네요. 야, 그럼 나이가 좀 있으시겠다. 아니요, 젊으세요. 야, 이 앞으로 3초씩만 해주면 우리 시험보다 네가 더 정확하다.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네. 시원이 안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 에이 미친놈 씨. 됐어 이 새끼야.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해. 네 말하고 싶어 미쳐가지고 환장해도 나 안 물어볼 게다 이 미친놈아. 에이 미친놈 씨. 이 방 주인인데요. 아, 봤어요? 앞에 거요, 뒤에 거요? 앞에 거는 보고, 뒤에 거는 듣고. 레지던트이신 것 같은데 피곤하시면 좀 여기서 쉬세요. 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러시아 시리즈던데? 아예 비밀번호 걸어놔서 아무도 못 열어봐. 이 자식 천재 아니냐? 아, 알았어. 나중에 서울에서 한번 보자. 막 차이가 그렇단 말이지. 놀라운 반전인데. 너 어떻게 들어왔어? 요 앞에 있는 언니한테 말하니까 바로 들어가라 카던데. 뭐 줬는데? 빗사인 10장 하고 윤도현의 러브레터 티켓 2장. 나 지금 너랑 놀 시간 없어. 얄밤새도 안 끝나니까 얼른 가. 니만 바쁘나? 내 억수로 바쁘거든. 야근. 야, 준이 그거 돌팔이 아이가? 더 심해졌다. 근데 이 안에 러시아 언니들 있는 거다. 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씨! 야, 재판에서 쓸 거, 극비.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있는 거고. 야, 너는 왜 남의 맨 노트북을 막 함부로 건드리고 그래, 씨. 비밀번호라. 법원 극비 자료가 어째 생겼는가 한번 볼까나? 밥 사줄게. 나가자.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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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플레이. 근데 너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네가 뻔하지. 부모님 길. 저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 수술할 때 들어오시는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은 저 그날 저 아는 척하지 마시라고 좀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엉덩이까지 본 사이인데 제 말빨에 좀 안 맞길 것 같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수술은 이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닌데요? 예? 너 아직 말씀 안 들었어? 아, 저도 오늘 유암종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용종 제거술인 줄 알았는데. 뭐가 달라? 유암종도 그냥 용종이라며. 아이, 둘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이 포즈가 달라요. 유암종 수술은 이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정면으로 누워서 하는 겁니다. 이 산부인과처럼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어쩌면 과장님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워낙에 베테랑이셔서 옆에 펠로 없이도 혼자 잘 하시거든요. 아, 그리고 여자라서 그런지 엄청 꼼꼼하세요. 여자요? 예. 오실 때 됐는데. 오셨네. 또 뵙네요. 이주연입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어, 우리 구면이야. 이미 방구까지 튼 사이지. 수술은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전신 마취하실 거고 이틀 정도 금식하시면 돼요. 질문? 없습니다. 그럼 윤태형님, 내일 수술실에서 뵙겠습니다. 전 레지던트들 실습이 있어서. 수면제 없냐? 아, 저기 비상구 쪽으로 가시면 진실의 의자라고 거기서 실컷 두시면 됩니다. 지금쯤 아무도 없을 텐데. 야, 감기 온거든? 와, 진짜 매정하다. 지금 네 눈에 내 콧물 질질 흘리고 있는 거 안 비나? 아, 더럽게. 콧물을 먹던가 설렁탕을 먹던가 좀 하나만 드시지.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참는다이? 네 죄가 뭔데?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몰랐던 죄. 야, 이런 죄는 형량이 얼마나 되노? 무기. 무기는 너무 심하다. 내가 사람을 죽이나 쿠데타를 일으킨다. 깊이 반성도 하고 있구만. 네가 무기가 아니라 내가 무기 징역이라고. 너 때문에 평생 깜빵에 살고 있다고. 정해진 기한 없이 혼자 죽을 때까지. 나 먼저 간다. 계산은 네가 해라. 죄값이야.